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저의 조그만한 지식을 좀 공유하고자 하는데 저는 이제 퍼포먼스를 하는 사람이고요. 뭐 원래는 설치 미술과 퍼포먼스를 같이 겸행하면서 해요. 그거 하면서 이걸 한다는 것이 항상 이야기를 새로 만들어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과 오늘 같이 좀 쉐어하고자 해요. 일단 누굴까요? 전 누굴까요? 그거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지 모르겠지만 좀만 알려드릴게요. 저는 1981년도에 태어났고 다음에 환생하면 펭귄으로 환생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항상 안타까워하죠. 너는 왜 남극에서 태어나고 싶니?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항상 펭귄으로 다시 환생하고 싶은 소망을 가진 여자이고 뭐 한때 이런 강아지하고도 한번 사귀어보기도 했고 여행도 엄청 좋아해요. 이건 사하라 사막에 갔었던 건데 그리고 또 은근히 또 이렇게 꿈도 많고 욕심도 많고 뭐 여러분들도 많이 20대 많죠? 여기 지금 오신 분들 중에 그래서 항상 좀 고민도 많고 그래서 이렇게 이런 비디오 작업, 퍼포먼스 비디오 작업이었는데 이런 작업도 좀 하고 가끔 이렇게 빨간 옷 입고 이렇게 무채색 도시에서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이런 상작각 안에서 저렇게 그냥 넉넉히 이렇게 누워 있기도 하고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뭐 정상은 정상인데 좀 이렇게 좀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원래는 그림을 그렸었고요. 그림을 그리다가 우연찮은 기회로 런던에 가서 새로운 문화를 접하고 공부를 하게 됐어요. 공부를 하게 되면서 그림보다는 좀 더 이제 다차원적이고 좀 이제 종합적으로 모든 걸 다룰 수 있는 이 설치 미술적인 퍼포먼스에 관심을 두게 돼서 그쪽으로 작업을 거의 지금 뭐 10년 정도 됐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중요하게 말씀드릴 거는 이제 빈 상자 채우기예요. 항상 작업을 할 때 보면은 저는 사실 잘할 줄 아는 게 많이 없거든요. 하는 거는 제가 잘하는 거는 그냥 있는 걸 그대로 표현한다는 거. 근데 그 표현하기 앞서서 항상 드는 생각은 항상 상자가 비었어요. 그래서 이 빈 거를 정말 채우는 게 생각만큼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저의 그 빈 상자 채우는 법을 오늘 좀 같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저 보면은 저의 이제 세 가지의 이 아카이브 박스가 나와 있어요. 퍼포먼스나 뭐 미술이나 예술이나 이런 거 보시면 아 저거 뭐야? 쟤 뭐 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 좀 드실 때 있나요? 많죠? 저거 뭐 무슨 근거로 뭐 제가 저 얘기를 하는지 뭐 그런 것도 그렇고 저게 도대체 뭐 심오한 건지 아니면 오히려 너무 단순한 건지 뭐 그런 생각도 아마 하게 되시지 않나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작업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보여드리고자 해요. 이제 첫 번째로 보면은 이제 게임 앤 플레이예요. 그 두 번째는 이제 텍스트 어널리시스 앤 리버스 띵킹이라고 하는 이제 어떤 한 주제를 가지고 텍스트가 있으면은 그거를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거를 한번 뒤집어서도 생각해보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건데 그 세 가지를 한번 같이 볼게요. 처음에 이제 게임 앤 플레이 해가지고는 maturing into childhood라고 그랬죠. 이 미술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순수하게 사물을 보는 눈이에요. 이제 그걸 하면서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게임과 플레이라는 건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 게임 뭐 많이 하시잖아요. 어렸을 때 어떤 게임 많이 하죠? 응, 맞아요. 땅따먹기. 또 뭐 없어요? 좀 크게 말해요. 에? 에, 술래잡기. 그래요. 또 하나만 더. 예, 무광고집이었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제가 다 이 작업하면서 쓰는 모티브예요. 그 이거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땅따먹기, 술래잡기, 뭐 무궁화꽃이피었습니다. 이런 거를 가지고 하나의 그 공식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 공식을 이제 변형을 시키고 뭐 더하기, 나누기, 뭐 빼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요거를 이제 하나로 묶어서 여러 가지 만들기도 해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패브릭 게임인데요. 패브릭 하나 그냥 흰색 천 있죠. 그거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물이나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이 패브릭 하나가 그냥 어떤 하나의 아일랜드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뭐 요거를 세모로 접으면 하나의 돛단배가 또될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극을 만들어보는 이런 게임도 있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그 사과라는 물체를 발을 이용해서만 움직이는 그런 게임. 그래서 다음 보시면은 제가 여러 가지 게임을 가지고 이제 노는 거죠. 이런 일련의 과정을 워크숍을 통해서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제가 이걸 런던에서 한 건데요. 런던에도 똑같은 게임이 다 있어요. 뭐 숨바꼭질도 하고, 걔네도 뭐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뭐 그런 게임도 하고. 여기서 보시면은 많이 쓰이는 게임이 뭐 사다리 게임을 비주얼적으로 변형해서 저 제일 밑에 보이시죠? 그렇게 해서 또 한번 테스트를 해보기도 했고, 또 말로 하는 게임을 또 테스트로 해보기로 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용해서 이제 다양한 퍼포먼스를 만들어내죠. Text analysis and reverse thinking 해가지고 제가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 같아요. 이 어떤 하나의 글을 가지고 그거를 변형해서 무언가를 한다는 게 보편적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이거를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는 거. 그래서 여기서 보여드릴 거는 제가 2005년도에 했던 작업인데요. 프랑스의 극작가 아르토의 그 짧은 글이 있어요. 쇼트 플레이인데 스퍼트 오브 블러드라고 피가 뭐 솟구쳐 오른다 뭐 그런 뜻인데 뭐 내용을 보면은 내러티브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막 이거 무슨 얘기야? 정신 나간 사람이 쓴글 같아. 뭐 이런 글인데 그런 거를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저만의 이야기로 다시 재해석을 한 작업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런 우리가 지금 있는 이런 극장에서 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시면 지금 여러분과 저의 관계처럼 이렇게 무대가 보통 이 무대에서 일어나잖아요. 무대 해프닝이. 근데 저는 그거를 한번 반대로 생각해 봤어요. 오히려 관객들이 무대에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여기 서 있고, 제가 저 오디토리움 안에서 뭔가를 하면 어떨까 해가지고는 그걸 한번 뒤집어서 한 퍼포먼스였는데요. 이 이야기의 주제는 라테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필요했던 그 비주얼 요소가 그 여성의 그 나팔관과 거기서 이제 나오는 그 태아, 죽은 태아인데요. 좀 무섭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산 두 개와 그 빨간 천이라는 그 아주 심플한 재료를 써서 그거를 비주얼적으로 풀어봤어요. 이게 설치 작업인데요. 재봉틀을 하고 있는 한 소녀가 배트맨처럼 천을 등에다가 메고 이렇게 기어서 내려오는 거죠. 그 양옆에서는 그 살아있는 어떻게 보면 여성의 난소, 뭐 나팔관, 그것들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하고 나서 런던에서 사람들이 무서워하더라고요. 좀 되게 무슨 링 같다 하기도 하고. 근데 뭐 반응은 아주 좋았었어요. 그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관객들이 이 무대 위로 올라온다는 것 자체를 상당히 즐기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런 캐릭터, 여성의 캐릭터는 이렇게 그 약간 이기주의자적인 그런 캐릭터였는데 가슴에다가 이제 가슴을 크게 따로 제작을 했죠. 그래서 죽은 태아들이 많이 여기 살아 있고 나중에는 가슴이 열리면서 태아들이 다 떨어져 나와요. 여기는 이제 그 피해자인 여자아이인데 어떻게 보면 죽은 태아이기도 하고 그 무대 관객 속에서 그 배트맨처럼 빨간 천을 가지고 내려오는 그 여자아이. 보시면 이거 스토리보드인데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래서 이게 그 실제 그 퍼포먼스 장면이에요. 그래서 네, 이거 스펄트 오브 블러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하나의 그 이야기 소재를 가지고 그거를 재해석해서 만든 또 다른 저만의 이야기였는데요. 이 방법 말고도 사실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러분들하고 그걸 한번 해보려고 지금 다 꺼내셨죠? 종이랑. 예. 네. 그거 한번 꺼내주실래요? 꺼내주시고. 자, 한번 눈을 이렇게 감아보세요. 그래서 우리 이야기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 자, 눈을 다 감으셨으면 한번 시간을 거슬러서 한번 한 10살 때나 뭐 그때쯤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10살이 기억 안 나시면 뭐 9살, 8살 뭐더 어릴 때도 상관없어요. 어릴 때로 돌아가 보셔서 자신이 가장 많이 놀았던 그런 장소가 기억이 나시나요? 그 장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장소에 누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어떤 냄새가 났고, 어떤 향기가 났고, 어떤 계절이었나 한번 또 생각을 해 보시고. 그래서 뭐 혼자 있었든 누군가와 있었든 간에 한번 내가 거기서 무엇을 했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네, 생각이 끝나셨으면 자. 눈을 뜨시고 종이를 한번 봐주세요. 네모가 있죠? 그 네모가 이제 뭘로 보이세요? 그냥 네모로 보이시나요? 아니면은 저 지금 막 머릿속에서 생각했던 어떤 장소가 그 네모와 연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거를 지금 30초 드릴 테니까 한번 그려보세요. 30초입니다. 다 그리셨나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보여주세요. 뭐 그리셨어요? 여기 앞에. 또. 놀이터. 놀이터 또. 보여주고 싶으신 분 없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제가 많이 쓰는 방법 중 하나예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한번 뭐 명상이죠. 이것도 일종의 명상이고 일종의 뭐 퍼포먼스인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옛날에 이제 제 머릿속 안에 있는 이야기를 다시 꺼내 오는 거죠. 어떻게 좀 근데 제가 원했던 거는 사실 이 네모를 가지고 한번 변형을 해서 다르게 생각해 보는 거였는데 뭐좀잘 되셨나요? 아니면은 거의 네모 안에다가만 그리셨나요? 맞아요? 이거 한번 딴거 한번 볼까요? 저 위에 거는 제 이야기예요. 저 위에 거는 제가 어렸을 때그 동산에서 놀다가 맨날 뛰어가던 동산이 있었는데 그 동산이 지금은 다 아파트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생각하고 그려본 거고 저 밑에 것은 또 어떤 친구인데. 어렸을 때그요 네모난 게 자기한테는 꽃으로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렸을 때 뛰어놀던 동산. 또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지금 엄청 바쁜 사람한테 아 이거 한번 그려봐 하니까 아 이건 웬 엑스박스야? 그러면서 엑스만 그리더라고요. 뭐 여러분이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자기만의 이야기니까 그걸 한번 다시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요 그림 그리는 시간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커뮤니케이션이라 그러면,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우리 간의 서로 간의 의사소통. 근데 제가 하는 작업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은 가장 중요한 의사소통 방법이자 동시에 저에게 있어서 관객이기도 해요. 지금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가 일종의 저의 관객이시고, 저도 또한 여러분의 관객일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지금
상당히 앉아 있는 것 자체가 흥미롭거든요. 이렇게 보는 것 자체가 사진 찍고 싶어요. 그거를 제가 이런 작업을 어떻게 한번 활용했나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 같은 경우에는 제가 런던에서 애니메이스페이스라는 그런 그 퍼포먼스 단체로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때 했던 작업이에요. 이거는 런던 소호에 있는 윈도우 갤러리에서 했던 작업인데요. 보시면은 시내 한복판에 있고 이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있어서 엄청 유동 인구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사람이 엄청 많죠. 네, 여기서 이제 했던 작업은 한번 이것도 한번 아까 그 무대와 관계성을 바꿔본 것처럼 이것도 한번 여기 원래는 윈도우 갤러리예요. 윈도우 갤러리가 뭐예요? 그냥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렇게 윈도우가 있으면은 아 여기 그림이 걸려 있구나 하고 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 거의 많은 그런 윈도우 갤러리인데 저는 이 유리창 자체가 되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단절된 벽이잖아요. 그 갤러리에서 윈도우 갤러리에서 근데 그거를 한번 그 대화의 매개체로 한번 써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퍼포먼스를 했는데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포스트잇을 사용해서 한번 새로운 그 씬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 작업이에요. 여기서 보시면은 포스트잇이 계속 움직여요. 그래서 항상 다른 씬이 만들어지는 거죠. 뭐 여기만 공간이 네모나게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저 이렇게 더 큰 공간이 나오기도 하고 그래 그런 것도 했었고 이런 포스트잇을 이용해서 이제 밖에다가 메모펜을 놔뒀었어요. 그래서 그 메모펜으로 서로 밖에 있는 사람과 직접 소통을 하는 거죠. 밖에 있는 사람이 메모를 써주면은 뭐 예를 들면 너 뭐하니 하면 안에 있는 애가 아 나 지금 너무 지겨워 아니면 옆에 창문에선 뭐하니 그 퍼포먼스 한 친구는 그냥 그녀 자신으로 그냥 퍼포먼스 한 거거든요. 어떤 캐릭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본인 자신이 한 거기 때문에 저 안에서 거의 열몇 시간을 있었어요. 얼마나 지겹겠어요. 음식도 잘 못 먹고 상당히 미안했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그런 대화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단절된 유리가 아니라 대화의 매개체로서의 그 유리창으로 했던 작업이고요. 많이 아시는 백설공주죠. 백설공주 이거는 가장 최근에 한 작업인데요. 이 백설공주로에서 모티브를 얻어서 한 미포레스트라는 작업을 했어요. 미포레스트 그러니까 보기 숲이죠. 어떻게 한국말로 직역을 하면. 그래서 이 고기 숲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이제 백설공주가 숲 속에서 이제 길을 찾다가 헤매잖아요. 헤매다가 어떻게 왕자님을 만나서 참 편하게 잘 사는데 거기서 이 고기 숲이라는 영감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런 일종의 뭐 정육점 같기도 한데 이런 여러 오브제와 마네킹 다리들 페미니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죠. 그런 거를 이용해서 그 홍대 아주 메인거리에 있는데 거기 아주 뒷골목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아 이거 정말 뒷골목에서 되게 아무도 모르는 정육점에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의 그런 특정한 장소가 있었어요. 그 장소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제가 여기서 이런 설치 작업과 퍼포먼스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3주 동안 했던 작업인데 3주 동안 있으면서 제일 마지막에 제가 퍼포먼스를 했었어요. 어떤 퍼포먼스였냐면 제가 직접 일종의 고기가 된 거죠. 고기가 돼서 이런 옆에 보시면 그 남자 둘이 있죠. 이 남자 두 분이 저를 경매에 붙였어요. 그래서 뭐 가격이 다양하게 나왔죠. 빵원에서부터 뭐 제일 많이 그래도 계속 올리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정말 진짜인 줄 알고 막 처음에는 주저주저 하시더니 뭐 100만원 뭐 1000만원까지 나왔었는데 제가 팔리진 않았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정육사들이 저를 이제 하나의 고기로서 그 아까 보신 그 장소에서 저를 이제 다시 포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업에선 그거 그래요. 항상 작업을 하면서 느낀 건데 좀 저는 제 자신을 표현하지만 어쩔 수 없이 상품화가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품화된 내 자신을 한번 관객들이 있는 데서 한번 옥션에서 팔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백설공주도 좀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거든요. 솔직히 잘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이쁘다는 이유로 왕자님에게 간택이 돼서 결혼을 하고 뭐 그런 거에 흥미가 있어서 했던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저기 이제 고기가 되었죠. 예,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빈상자가 뭐 저는 이만큼 아직 채워주진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저와 함께 이 얘기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채워졌길 바라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